빙고맨 유튜브. 자, 빙고맨 초특급 프로젝트 시원하게 배구를 이야기하다 아직 가재예요. 배구 속풀이 토크쇼 배구 발설. 아니 일단 오늘 저희가 첫 회를 시작하는데 저 혼자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제가 좀 역량도 부족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실 MC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만 할지 앞으로 계속 할지는 몰라요. 네, 자 하경민 선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션 좀 더 해주세요. 아 일단 우리가 왜 배구 발사를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팬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배구의 뒷이야기는 사실 저희 팬들은 모르고 그렇죠. 직접 경험하신 네네. 분들은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은퇴한 배구 선수라든지 여러 배구 선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 하경민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선수 수급입니다. 선수 수급. 네,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누구를 사별할 수 있을까? 네. 너무 늙어 있고 아니 생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아 너무 늙어 있고 일단 각 팀에 봐도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오. 그래서 다쳐도 상관없는 애들을 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오. 네. 다쳐도 상관없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다쳐도 상관없는.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배구 발설 오늘 첫 텐데 같이 MC를 네네. 보게 됐는데 중요한 건 팬들은 저 사람 누구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팬들은. 아 그렇죠. 지금 저희 유소년 애들 중에서도. 저를 거의 모르죠. 키가 큰데 저 아저씨는 왜 키가 크지? 맨날 하는 말 누구예요? 안 물어보고 키가 몇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키 몇이에요? 이미 되려 지겨워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전 안 가르쳐줘요. 귀찮아가지고 가장 황당한 질문은 왜 커요? 왜 커요? 그럼 저는 그러죠. 넌 왜 작아?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딱히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상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서 잘해야죠. 근데 우리가 게스트를 다음에 모시면 좀 독하게 해주세요. 저는 뭐 MC 개념이기보다는 네. 그냥 게스트 갈구는 그걸로 할 거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제가 그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구 뭐 유소년한테 인지도는 지금 빙구맨한테 딸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저번에 그 스티커를 주셨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여기 계속 차에만 놔두고 깜빡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니네 빙고맨 알아? 그럼 알아요. 내가 난리가 나요. 네. 야, 니네 빙고맨 어떻게 알아? 야, 번대요 유튜브를. 네. 역시. 아 그래? 그럼 이거 스티커 가질래? 그러니까 뭐 서로 달라고. 저한테 애들이 그렇게 주위에 잘 안 오는데 그날은 와서 막 받아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빙고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같고. 하경민 선수님에 대해서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 나름 그래도 조사를 할 만큼 경력이 좀 있어요. 밥은 아니다. 아니 애들이 보는지 애들이 보는데 지금 애들이 보는 데서 지금 그런 말을 쓰면 됩니까? 아니 삐 할 거야 아마. 네. 아 삐 해드려 다 알아들어요 애들. 요즘 얼마나 영악한데 애들이. 마바리는 아니다. 가도 덥네. 자 이름 하경민. 생년월일 1982년 7월 27일 네.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빠른 생일 인정합니까? 제가 인정하냐고요? 네.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 빨라봤죠. 지금 어쨌든 그 연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빠른 빨라요? 83이거든요. 아,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냐? 형이라 되는 앞으로 이제 경민 형으로. 네. 형이라 불러. 저는 이제 제가 빠른 생인데. 무조건 상대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몇 월생? 저 2월생이에요. 아니, 83년 그러니까, 2월이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다고 이제. 형이니까 앞으로 형한테 얻어먹자 우리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빠르면 몸도 이렇게 빨라 보여야지. 안 돼. 네, 어쨌든 우리 경민이 형, 하경민. 저는 딱 네. 정하고 갑니다. 네. 자, 학교 벌교상고 그리고 명지대. 네. 포지션 미들브로커, 신장. 이 얘기 해주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프로 입단 2005년 그 초대죠. 네네네. 첫 번째 드래프트. 프로 원년. 원년. 네네. V리그 2라운드 2순위. 네. 현대캐피탈이고 전체 6순위로 네. 입단을 했고 국가대표 경력으로는 2006년에 세계선수권 나갔고 월드리그 나갔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네. 2007년 월드리그 월드컵. 2008년 월드리그랑 올림픽 예선 또 나가셨고 대륙 예선.
네. 네. 그리고 2009년 월드리그 본선 말고. 알아. 저도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 2009년에 월드리그랑 아시아 선수권. 2010년 월드리그 아시안컵. 어, 많이 나왔네. 세계 선수권 아시아 예선. 잘했네. 어, 잘했네. 그리고 이제 2013년까지. 아, 그렇죠. 월드리그도 계속 나가시고. 그렇죠. 네. 약간 제가 봤을 때 국가대표로 황금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 빠진 것 같아. 사람은 타이밍이. 아, 잘 치고. 아니, 월드리그 다 나갔잖아. 아유. 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지금 월드리그 못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야, 그 여권에 도장을 찍을 자리가 없어요. 와. 그게 이제 마일리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안 돼요 마일리지. 아, FIVB에서 하도 싼 거로 해가지고. 아, 안 돼요 마일리지. 야. 그 됐으면 어휴. 어쨌든 한 7, 8년 정도 대표팀을 계속 하셨네요. 대표팀 얘기 좀 이따가 할게요. 네, 마일리지 네, 확인해 보고. 네. 자, 프로 생활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현대캐피탈, 2010년부터 15년까지 한국전력에 있었는데 2012-13 시즌은 대한항공 임대를 갔다 오셨고 2015-16 대한항공, 2016-2017 삼성화재. 아, 오케이. 이렇게 프로생활을 꽤 길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잘리고. 아, 잘리긴 몇 번 잘린 것 같은데 어떻게든 계속 누가 아, 살려줘. 중간에 잘렸어요. 어, 그러면서 역대 V리그 우승 두 번. 네. 근데 그 중에 통합 우승 한 번, 네. 05-06 시즌 통합 우승 한 번 하셨고 준우승만 다섯 번, 거의 뭐 콩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어, 코보컵 우승도 두 번 했고 V리그에서 321경기를 뛰셨고 아, 그래요? 정규 시즌만 어. 그 중에 184승을 거뒀습니다. 야, 50%가 높네. 승률이 57.3%. 아,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네. 잘했어요, 진짜. 어. 그리고 321경기 983세트를 뛰셨고 1720득점인데 공격 득점이 1048점 성공률이 52.93% 됐네. 아, 50% 네. 넘었네. 50 거의 3%죠 이 정도면. 어. 그리고 서브는 72개 성공하셨고 별로 서브는 많이 못했나 봐요. 그게 네. 제가 서브를 기복을 좀 탔어요. 아, 초반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은퇴하기 직전에는 서브가 아까 말한 지읍밥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 괜찮았어요. 오. 그리고 블로킹이 이제 600개. 딱 600개죠. 딱 600개. 이걸 어떻게 딱 맞추니? 야. 그리고 세트 평균 0.61개. 61개. 네. 약한데. 근데 그거는 뭐 네,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다 블로킹 기록도 갖고 계시고 또 블로킹 왕도 한번 하셨고 아, 네. 속공 1등도 한번 하셨고 아 그럼요 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한번 하겠고 어, 나쁘지 않았어 잘했네 네. 거기에 이제 올스타전 3회 출전 아, 그리고 그래? 이제 어떤 사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객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KBSN에서 효숙이랑 임효숙이 네. 효숙이랑 객석에 앉아서 그 중계 아닌 중계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되게 비참하게 달린 게 뭐 내년엔 뭐 저기 저 무대에 뭐 이런 거 아, 나 올스타전이 그렇게 선수들한테 막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보고 아 이게 그게 아닌데? 아, 나는 불러서 간 거 돈 받고 간 건데 내가 굳이 내년에는 저 무대에 막 되게 막 비참한 애처럼 나온 거예요 맞아. 아, 나 열받아가지고 이걸 따질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도 그 기사를. 아, 그게 기억에 원치 나와요. 상처를 받으셨나 보다. 그렇죠. 와, 저기 꼭 나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아니, 진짜 표정이 막 진짜 이렇게 약간 아, 저 나도 쓰고 싶다 약간 이런. 아니. 굳이 쉬는 날. 왜 굳이? 굳이 아, 쉬는 날. 오케이. 아, 아니야. 자, 뭐 어쨌든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배구 발설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배구 시작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팀에 완전히 합류를 해서 시합을 나가는 게 시작인 거죠. 그렇죠. 뭐 그전에 공부 그러면은 이제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 전에 중3 때 중3 여름 방학 때 네. 그 학교에다가 미리 저는 이렇게 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고 여름 방학 이후부터는 오전 4교시만 아, 수업을 받고 고등학교로 가는 거. 오후에는 이제 고등학교로 가요. 오. 가면 이제 형들 운동하니까 볼 주워 주고 볼만 주워주다가 형들 시합 나가면 수업을 다 받고 그냥 운동 안 하고 아니 그러면 중3 때 엘리트 배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근데 저는 아예 그런 것 그런 지식도 없었고 그럼 배구를 아예 그전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등학교 때인가? 그 TV 중계를 보는데 현대자동차 서비스 때 진짜 오래됐죠 아. 고려증권이라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는 뭐 임동원 감독님, 강성현 감독님, 네. 뭐 후인정 감독님 막 다 있을 때, 네, 다 있을 때요. 있는데 그 게임을 보는데 이제 갔죠.
아, 청원아. 네, 너무 아, 멋있다. 맞아가지고. 근데 뭐 그 시골에 그... 아, 고향이 어디신데? 전라남도 순천. 아, 순천. 네, 그 네. 시골에... 순천 도시죠. 아, 순천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아, 순천에서도? 네. 외곽. 그렇죠. 시골인데 그걸 보고 이제 어, 배구 너무 좋다. 근데 뭐 그 시골에서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내가 배구 하니까 저희 아빠가 조금 인맥을 좀 가동을 해서 지금도 있죠. 전북의 남성중학교. 익산. 네, 익산에. 네, 네. 남성중학교를 그럼 여름방학 동안 한 달만 갔다 와봐라. 오. 갔는데 저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네. 운동, 전문 운동선수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렇죠. 하루아침에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해요. 어, 엄청 빡세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짐 싸고 올라갔는데 새벽에 운동장을 막 뛰어요. 그리고 나서 서브를 때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막 먹으면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급식을 먹어요. 끝나고 청소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막 갔으니까 이제 네. 막내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청소하고? 청소하면 한 20분 정도 쉬면 오전 운동 시간이야. 와, 배구 하기 싫었겠다. 아, 오전 운동 시간인데 그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당시 얘기예요. 형들은 이제 맞아요. 너무 길다. 근데 얘기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맞다, 맞는다고. 아, 운동을 하는 아, 중간에 맞아요. 맞고 네. 나는 이제 왔으니까 벽 보고 벽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바바바바 이게 공 소리인지 맞는 소리인지 막 그래서 오 그러다 또 끝나면 밥을 먹고 좀 자. 그리고 오후에 또 운동을 해. 아, 너무 빡세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렇죠. 와. 그래서 아, 절대 안 한다고.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거. 아, 안 한다고. 아. 아예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2, 3학년을 그냥 보내다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벌교 상고가 첫 창단을 했어요. 어, 벌교 상고가 창단하면서 마침 또 그 감독님이 저희 아빠 후배라서 어. 아버지가 진짜 저희 아빠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진짜 배구 해볼래? 하는 거야. 왜요? 네. 네 해서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고생도 감독님이 너 배구만 하면 한양대 보내줄게. 어, 한양대가 어, 뭐 그때는 최고지. 이제 막 한양대는 여러 학교 있었지만 되게 잘 나갈 때예요 한양대가. 아니 운동신경도 좀 있었나 봐요 그 정도면은 키가 그래도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제가 하는 거를 감독님이 봤을 리가 없고. 어, 그래서 근데 보내준대요.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죠. 근데 그랬던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 아니 고등학교 때 실력 괜찮았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1년 반 하고 게임 졌으니까. 근데 네. 그때 저희 학교가 우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키가 그때도 한 2m까지 간 거예요? 그때 1학년 때 82, 어. 고1 때. 네. 그다음에 2학년 때 90대. 오, 확 컸네. 네, 네. 운동하고 나서 많이 컸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레프트는 안 시켜줬나 보네요. 레프트를 네. 대학교 때 했어요. 어, 진짜요? 대학교 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네. 연습 때는 되게 잘했어요. 시합 나가서 말아먹어가지고 아 너무 말아먹은 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벌교상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양대 갔습니까? 빙고맨 유튜브